It's too late now to turn around and back again. I made my bed and now I lay my head in it. And I'm sorry I'm not perfect, but I knew that I wouldn't be. I guess it's for the best, you know the worst in me.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하고 나서 방 하나를 유튜브 촬영 장소로 아니면 블로그 촬영 장소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책상을 하나 가지고 있기는 했었는데 원래 컴퓨터만 딱 사용할 수 있는 1인 책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을 알아보고 있던 중 에이픽스에서 게이밍 책상을 지원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꾸미면서 설치해볼 책상은 에이픽스 GD001-1600L 제품으로 게이밍하기에 컴퓨터 하기에 최적화된 책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델명에 1600이라는 숫자가 있듯이 이 책상 같은 경우는 가로가 1600m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딱 원하는 스타일의 책상이어가지고 벌써부터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에이픽스 게이밍 의자, 그 제품과의 조합도 매우 궁금하네요. 아직 세팅이 다 안 돼가지고 네, 이게 제가 원래 그냥 컴퓨터만 사용했던 1인용 책상이고 네, 이쪽 벽면에다가 설치를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아직 블라인드도 도착을 안 해가지고 담요만 이렇게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착한 에이픽스 게이밍 책상입니다. 엄청 크죠? 그래서 일단 빨리 조립을 해보고 자리 배치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상을 설치를 했는데 엄청 튼튼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치한 이 책상은 기존 에이픽스 GD001 모델의 1200mm, 600mm 제품보다 너비 400mm 그리고 깊이 200mm가 더 늘어난 1600L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정말 다양하게 IT 제품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 딱 뒤에 보셔도 저는 일단 지금 모니터 하나만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듀얼 모니터를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되게 넉넉해 보였습니다. 와, 디자인. 뭔가 이 앞에 앉아있고 싶지 않나요? 이런 디자인, 그리고 이런 구성, 상판에 있는 카본 패턴들,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마감 처리도 매우 깔끔해요. 이게 친환경적인 LPM 공법으로 이 카본 패턴 디자인을 적용했다라고 해요. 다리가 풀 메탈 프레임 다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 부분, 이 K처럼 생긴 디자인이 효율적으로 무게 분산시켜서 상판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준다라고 합니다. 그 소리는 내구성이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화면에도 보일 텐데 이 빨간색 포인트 있잖아요. 강렬한 색상 때문에 포인트 컬러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염과 스크래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PVC 레드벨트가 적용된 네,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밑에를 한번 봐볼게요. 다리 바닥 쪽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높낮이 조작이 가능하다 보니까 수평 맞추기가 매우 좋습니다. 저 예전에 책상 수평 맞추려고 밑에다가 종이 끼우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본다라고 하면 네, 매우 실용적인 책상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추가 구매 상품으로 액세서리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액세서리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배치를 한다라고 하면 안 그래도 넓긴 넓잖아요. 여기를 추가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말 공간 활용을 잘하면서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책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헤드셋을 걸 수 있는 헤드셋 홀더, 그 다음에 컵, 커피를 먹으면서 할 수 있도록 컵 홀더가 있고 노트북이나 키보드를 보관할 수 있는 프론트 트레이, 그리고 아무래도 게이밍 책상이다 보니까 멀티탭이 빠질 수가 없죠. 멀티탭을 보관할 수 있는 백트레이,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뭐 조이스틱, 타이틀 홀더나 패드 홀더, 이러한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존재를 합니다. 또한 그 중에서 프론트 트레이 넓이가 꽤 넓다 보니까 노트북, 키보드, 책 등을 여유롭게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 네, 이 의자도 책상이랑 같은 네, 에이픽스 제조사의 제품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리뷰를 했었죠. 그래서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에이픽스 게이밍 책상, 그리고 에이픽스 게이밍 의자 딱 봐도 거의 환상의 조합이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여기 앉아서 컴퓨터 하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상 에이픽스 게이밍 책상 GD001-1600L 리뷰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처럼 이런 데스크 환경을 꾸미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거 에이픽스에서 1인용 게이밍 책상이라고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정도 크기면 2인이 앉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 퀄리티를 갖는 책상을 본 적이 없어. 기존 책상 어떡하지? 당근마켓에 팔아야 되나?